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학교 TMR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서울시 광진구 금자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 위치한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세종대의 수초는 1940년 주영아가 서울시 성동구 광희동에 설립한 경성인문중등학원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생 12,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단과대학 10개, 독립학부 1개, 교양대학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종대학교의 연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종대학교는 1961년 수도여자사범대학이라는 이름으로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 1962년 기존 충무로 캠퍼스에서 군자동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1978년에는 남녀공학대학교로 개편하면서 세종대학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세종대학은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 대양홀은 2029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주로 대형 강의, 음악 공연, 세미나, 신입생 OT 등이 열립니다. 세종대 지평과는 세종대의 주요 부서들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취업지원과, 학생지원과, 총무과 등이 있으며 총장실, 이사장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학 본관에 속합니다. 세종대 군자관은 각종 학교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진점, 안경점, 서점, 은행, 복사실, 여행사,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양 과목과 교양 필수 영어 수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제 세종대를 대표하는 건물인 광개토 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종대 광개토관은 경영대, 호관대, 대학원 등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입니다. 15층까지 있는 굉장히 큰 건물로서 광개토관 1층 로비 앞에 수많은 국기들이 세로로 걸려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에 재학 중인 다국적 학생들의 국기가 개양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 에지어는 세종대 안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주로 채플 수업 때 쓰입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수, 일요일 8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세종대 박물관은 세종대의 미적 감각을 끌어올려주는 건물입니다. 이후 내용은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풀버전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